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비엠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깜짝 실적으로 국내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는데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2분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에 진행되었던 어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수출 통계를 뒷받침해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22년 1월 이후에 최고점이 2860선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역시 상승 동력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에 예상 외에 좋은 실적이 발표되었었는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이 한 92% 증가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수출이 잘 되면서 반도체, 뭐 전력기기라든지 라면, 화장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매출은 좀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서 현재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대비로는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이 전년 대비 최소 이제 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한 만큼 전년 대비에 이제 70%는 확신 없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분기 평균 환율이 지금 1,371원인데 이것이 이제 분기별로 보면 2008년 금융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 수출 증가율도 본다면 4월에 13.8%, 5월에 11.7% 그리고 6월도 5.1% 증가로 양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기저효과 덕분에 지난 분기,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1000% 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국내 증시 상장돼 있는 종목들 60% 이상의 영업이익 수익률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채비 를 미리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출이 지금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출주 위주로는 상당히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실적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참고로 최근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은 해운의 위주의 운송업종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 실적에 도움이 되는 보험업종 그리고 수출 고성장 중인 반도체와 또 지수 상승의 영향을 또 받는 증권업종, 그리고 금을 포함한 귀금속과 구리 등 원자재 상승이 도움이 되는 비철금속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의 추세적인 상승과 저평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분기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해 보실 것은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걸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3분기는 전강 후약, 그러니까 후약은 이제 실적 시즌 끝나는 8월 15일 이후부터는 좀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어떤 수출주의 수출 현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한 이제 미국 대선과 또 유럽 지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과 금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이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고 금리도 예상보다 올라가는 뭐 이런 시장 비우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내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상황은 아직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오히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도 이제 다음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지는 못하겠지만 2분기 부진한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철강, 유틸리티, 유통, 2차 전지 업종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치의 상승률이 높은 업종과 또 다소 부진할 수도 있는 업종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전망치가 좋을 업종 안에서 조금 종목 위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두 개 정도 지금 제가 추려왔는데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률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 지금 운송, 보험, 증권, 반도체, 비철금속이라는데 그 비철금속 내에서 고려화연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려화연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54.7% 증가한 2,409억 원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간되는 리포트는 이보다는 증가된 한 2,500억대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화연은 뭐 대표적인 금은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금 전망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뱅크는 한 1년 6개월 뒤에 금 가격을 온수당 $3,000까지도 지금 전망했고 현재는 아마 2,30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곳에서는 올해 연말쯤에 $2,750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전망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어떤 달러 자산 동결을 보고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바탕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게 되면 결국 금은 이제 통화 가치 하락과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결국 최근에 보시면 또 아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환율도 좋고 또 실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향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증권업종 중에서 삼성증권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15.3% 증가한 2,312억 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발간되는 증권사 보고서들은 2분기에 2,900억, 훨씬 높은 그러니까 추정치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 예상이 되는 원인은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지금 브로커리지 부분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해외 주식과 자산관리 부분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 수수료율이 높아서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서 PF 관련 리스크 노출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도 2분기 좋은 실적이 올해 전체 예상 그 실적의 상향 조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목표 주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지수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과 삼성증권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우호적인 환율과 함께 수출 계속 기대된다 설명을 주셨었거든요. 수출 관련해서 또 하반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기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MLCC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MLCC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그런 MLCC도 있고요. 또 전력기기에도 고부가 MLCC가 들어갑니다. 또 B2C 관점에서 본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좋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MLCC 개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지난 금요일 5% 상승함으로써 이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밸류션 수준도 상당히 조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급도 좋고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LG 이노텍도 두 번째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2분기가 비수기인데 이번 좀 다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컨센서스를 한 10% 이상 상회한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LG이노텍은 80% 정도 매출이 이제 애플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번에 AI 탑재되는 신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교체 수기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 봐도 지금 PER 8배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고점을 노라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현대 모비스를 보고 있는데요. 현대 모비스도 역시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 예상되면서 당장의 실적 호전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적자 부분인 수소차 부분을 현대차에 양도한 그런 것의 수익성 개선세가 크게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부품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현대 모비스인데 6월부터는 주가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실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와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전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한 종목도 있으면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뭐 네이버랑 저는 대한항공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요즘 최근에도 펀더멘탈적으로든지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네이버가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사실 네이버 웹툰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한 4,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하지만 본업인 광고와 커머스 부분은 역시 견조한 성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AI 관련된 어떤 불확실한 수익 모멘텀 부족, 또 일본 라인 야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주가의 악재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주가 이격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하반기 좋은 실적으로 시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좀 5,000억대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견조한 여객과 함물 운임 상승을 지금 이거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함물 운임 같은 경우는 홍해 사태에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대체제로서의 항공 함물 운임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중국 이커머스 물량 증가 또 반도체에서의 IT 물량 회복도 나타나고 있어서 대한항공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뭐 상당히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있고요. 또한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 수준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김영재 이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